안녕하십니까. 친절한 폴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폴 아카데미가 이제 그 세 가지 요소, 양육자 변수, 그러니까 학부모 케어 프로그램, 학생 케어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전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추적하는 로드맵을 제공하면서, 그러면 어떤 과목이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은 공부에는 배움과 익힘이 있거든요. 부모님들은 뭐 배운다고 해서 자동으로 익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폴 아카데미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가르쳐주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고 익혔는지에 대한 확인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뭐 배움 서비스는 이런 거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 이제 수강을 하게 되면,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출석 체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주고,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게 되면 SAT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과제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과제의 핵심 뭐 단어 같은 것들을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제 시험을 줘요. 그래서 그거를 패스 한 사람을 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좀 다른 얘기긴 하죠. 온라인은 나중에 이제 다른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오프라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움 서비스는 그리고 아이들 출석, 과제,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수업을 준비시키는 것이 이제 배움 서비스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를 잘 익혔는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단어 시험이 있는데, 소설 속에 있는 SAT 단어 찾는 그 맞추는 이제 단어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리딩 지문 안에서 또 익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패세지 보캡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딩 수업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복습 시험, 라이팅 수업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복습 시험,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과제를 해왔으면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이제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로 그렇게 해서 배움과 익힘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보이는 것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학생이 틀린 문제를 보고 피드백을 줬는데도 SAT 원수학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 멕시코에서 한국 수학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계산기만 너무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칼큘레이터가 없는 섹션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를 저희가 보면서, 아 그러면 이 학생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SAT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SAT 그 이전의 내용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학교 단어를 모른다. 중학교 영어 단어를 모른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한국에서 뭐 6학년까지 다니다가 뭐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 없는 환경에 놓였다가 다시 또 배우는 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꼭 배워, 그 나이 때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그 저희 정규 수업이나 관리 수업에서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어떤 친구는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기탄 수학 같은 것들을 이제 사가지고 기탄 수학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준비를 할 수 없고, 저희는 SAT 범위 내에서 이제 피드백이나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는 있겠지만, SAT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부모님께서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하기 힘들을 테니까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대한 비용은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청구를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밖에 없다. 그거를 좀 이해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SAT 이전의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SAT 관련된 어떤 문제라 답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제공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만약에 뭐 저희가 뭐 50문제를 줬는데 40문제를 풀어달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학생은 그냥 과외를 해달라 이런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50문제를 풀어서 한두 개 틀렸다, 이런 거는 저희가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 40개를 모르고 다 하나하나 해달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서도 저희는 이제 수학 학습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이 친구는 지금 정규반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정규반과 함께 개인 수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정규반이 너무 힘들면 빼고 그냥 개인 수업으로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서는 엑스트라 페이가 더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솔루션으로 저희 드린다. 그래서 이 저희가 드리는 솔루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학부모님의 선택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그 양심을 가지고
이 학생에 대해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주려고 저희는 노력을 진행을 한다. 이것이 폴 아카데미가 진행하는 수업 변수의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스케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규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정규반은 이제 보시면 이제 9시부터 10시 반까지 리딩 수업,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라이팅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반에 따라서 리딩 라이팅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정규반 학생들은 그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 밖에 나가서 이제 식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시부터 이제 수학을 듣는 학생과 듣지 않는 학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수학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시부터 2시까지 이제 매스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스 수업이 끝나게 되면은 2시부터 3시까지 미니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저희가 가르치는 서비스가 있으면 익혔는지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단어가 스토리 소설 안에서 있는 단어, 패세지 안에 있는 단어를 진행을 하고 리딩 수업에 대한 내용, 라이팅 수업에 대한 수시험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제대로 익히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이들한테 다음날 수업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음날 수업이 준비가 됐는지에 대해서 여기서도 진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패세지를 읽고 답을 마킹했으면 숙제를 한 거냐, 이유를 적었으면 숙제를 한 거냐, 패세지에 대해서 단락에 대해서 메인 아이디어를 적었으면 숙제를 한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었거든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거의 뭐 논문 수준의 토론을 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2020년 이번 여름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는 그냥 다음 시간에 그 지문이 있는데 문제를 다 풀어오고 거기 있는 단어를 다 외워오는 것이 준비가 된다라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하냐면은 이제 과제는 과제 체크로 구현을 하는 거고요. 다음날 수업을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면서 이 모르는 단어를 이제 저희가 시험을 줘서 다음날 보는 패스지에 대해서 단어 시험을 패스하면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이제 4시 정도가 되고요. 패스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패스하고 가다 보면은 그거보다 시간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단어 시험을 주는 것이 확인 학습이다 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을 하지 않는 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시부터 2시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2시부터 4시까지 이제 다음날 수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익혔는지에 대한 확인 학습을 하고 집에 가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전반의 하루 이제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학원에 9시까지 오게 되면 이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딩, 라이팅만 보게 되고요. 그러면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테스트가 끝나자마자 이제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 소설에 나오는 단어 시험, 패세지에 나오는 단어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11시부터 12시까지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단어를 찾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다가 12시에 밥을 먹으러 갑니다. 실전반이니까 시험이 끝났으니까 바로 테스트 리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도 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또 틀리는 상당수 부분들이 뭐냐면은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아니면 단어의 두 번째 뜻을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실전반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테스트 리뷰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어떤 애 친구 선생님 단어 뜻이 뭐예요? 이런 낮은 수준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업도 많이 딜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험을 보고 쪽지 시험을 보고 시험 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정리하고 그 중에서 어려운 것들 자기가 해결이 안 되는 것들만 질문할 수 있도록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1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반씩 리딩 테스트 리뷰, 라이팅 테스트 리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보통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만약에 테스트 리뷰가 다 빨리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선생님께서 엑스트라 머티리얼을 준비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과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전반 하루의 일정입니다. 감사합니다.